혹시 형님 분 찾아요? 보셨어요? 아까 고문영 선생이랑 같이 나가는 거 같던데. 오늘 메뉴가 뭐였지? 강사님! 강은지님? 수강 선생님이 면담 좀 했었는데. 근데 수업은 하고 어디 갔지? 환자들 기다리는데 전화도 여태 안 갚았다. 그거서 그러니까 당신 딸은 죽었다 대놓고 얘기했겠죠. 그 충격에 쓰러지신 거고. 고문영 선생 그 사실 어떻게 알고? 문광태 보호사가 슬쩍 언질 줬을 수도 있죠. 둘이 친하잖아요. 안 친해. 네, 저도요. 왜 안 했어요? 예? 친하잖아요. 안 친하다. 이래서 길들여지는 게 무서운 거구나. 고문영 쌤 말이 딱 맞네. 식사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. 잠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봐봐, 사귀는 거 맞죠, 맞죠? 만수 사정까지 알면 빼박인데. 무슨 일이야? 박문라 환자가 후려쳤대요. 별로. 통수를 그냥 딱! 선배. 선배? 응? 들었어요? 권쌤, 곧 결혼한대. 여친 없었잖아. 저번 달에 3번 여자랑 날 잡았대. 그렇게 빨리? 에이, 그 나이면 피자 조건 비교해보고 바로 날 잡는 거죠. 오, 속전속결. 펀. 아, 오빠. 거기? 좋지. 그런 아버지면 나라도 만나기 싫지. 여태 남처럼 살다가 이제 왔어. 선별 간호사. 네? 환자들 가정사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면 돼, 안 돼? 부모들한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. 네. 내가 죄인이다. 설마... 원장님, 203호 고대원 환자요. 5일이나 내셨대요. 고대한 환자도 그렇게 되고 번호 온 것 같지 않아요? 누구? 에휴. 설마 간대주려고 저러는 거 아니겠죠? 휴가래요. 와, 이 여름 환자분 너무 예쁘다. 그러게요. 주리 선배도 전에 엄청 좋아했었잖아요. 선배, 원장님 퇴임 마시는 거 환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대충 분위기로 눈치 다 챈 거 같은데. 아빠, 아파! 아빠? 아파라고 하지 않았어요? 둘 다인 거 같은데요?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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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! 아빠라고 했다, 그쵸? 근데 어쩜 저렇게 안 닮았지? 이제 요법실로 가실게요. 잘 지냈어요? 헐, 대박. 완전 내 스타일이죠.